우리를 불러서 예배 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번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가 한 주간이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되고 성리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진용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초청주일이 계속되니 예, 복음 설교 새로운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설교는 2010년 초청주일인 4월 15일 주일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원고로 써놓고 읽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어쨌든 기존 성도들은 이미 들었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의 받은 구원을 거듭 확인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처음 나오신 분은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부터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3대 질문. 인생의 3대 질문.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인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시한 간 줄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공원에 내립니다.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공원지기가 저 노인이 가야 좀 자기도 정리를 하고 가겠는데 아니 갈 생각을 안 한다 그거죠.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누구시오? 내가 그걸 잘 몰라요. 어디서 왔소? 아, 그걸 내가 잘 모른다니까. 어디로 갈까요? 아, 그걸 내가 안다면 여기 있겠소? 그랬다는 겁니다. 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뭔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생각도 못 해보고 살다 끝난 사람도 있지요. 어쨌든 인생은 살 때 이런저런 모양의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같으면 그러겠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속될 것인가? 된다면 언제 될 것인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다음 4월 15일 총선은 어느 당일 것인가? 이게 처음에 관심의 질문이죠. 자, 그런 질문은 여러분끼리 많이 하니까 하시고 이 시간에는 그런 인생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아닌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러면서 중단 질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질문입니다. 신은 존재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유, 쉽게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죠. 예, 존재합니다. 예. 이 현존하는 세계는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 귀신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악한 영, 악한 귀신이 있고
거룩한 영, 신중의 신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네. 이 악한 영 귀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고 결과적으로 파멸을 인도합니다만 거룩한 신, 신중의 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케 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중의 신 참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은 존재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계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회부하면 마음은 우리 몸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나요? 그렇지만 마음이 있잖아요. 바람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전기가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 있음을 압니다. 나뭇잎이 살짝 살짝 흔들리면 미풍이 분다 그러고, 가지가 좀 세게 흔들리면 강풍이 분다 그러고, 가지가 부러질도가 되면 폭풍이 분다 그러고, 나은 뿌리가 뽑힐 정도로 세게 불면은 태풍이 분다 그럽니다. 바람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현상을 보고 바람이 있음을 압니다.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쇠질 올려서 불이 들어오고 쇠질 올려서 마이크 소리가 나고 기계가 돌아가면 전기가 있음을, 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상과 증거는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 이 깊은 바다와 산, 그리고 높은 산들, 만물 지형적인 사람 누가 만들었나요? 우연이요? 아니지요. 예. 진화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숭이가 전에 사람이 됐다고. 그럼 지금 원숭이는 몇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새끼 낳으면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대진화,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대진화는 불가능하지만 소진화, 그 종이 살아갈 때, 짐승이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꼬리가 환경에 따라서 짧아질 수 있고 퇴화될 수 있다, 그지? 소진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레일도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365일하고 6시간 남짓하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365일인데 365일하고 6시간 하고 남짓 되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6년을 둬서 366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유기했으니까 간혹 가다가 윤초를 맞춥니다. 지구는 정확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 수정교회 성전이 운영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설계자가 있고 건축자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들이고 희생적인 헌금을 해서 이렇게 건축되어졌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어진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 안 한 사람 많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양서 중에 양서 한 권을 골라라.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책 한 권을 골라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 성경을 고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책이 아니고 첫 구절부터 하나님 선언하고 들어가고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에서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면 성경의 사기꾼 책이에요. 가장 강대한 나라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 놓고 취임합니다. 예,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기적을 볼 때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기적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의학으로 병을 고칩니다. 어떤 경우는 저절로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도 아니고 저절로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 계실 줄 알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부흥회를 갔는데 나이는 제 정도 되는데 키는 저보다 약간 커요. 남자분인데 꼭 나무 가지에 얇은 옷을 걸쳐놓은 것 같아요. 너무 깡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난 그렇게 여인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분 왜 저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불면증 환자라는 겁니다. 오래됐는데 점점 잠을 못 자다가 수년 전부터는 잠을 한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낮에 잠시 깜빡하는 게 잠이 전부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이분 붕이들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아픈 몸으로 새벽기도, 낮공부, 밤집회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람 많으니까 오래 기도도 못하죠. 잠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기도를 안 나왔어요. 나중에 공항에 나와서 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부부같이 나와가지고 그날 붕에 끝나는 날 기도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잠에 꼬라 떨어졌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도저히 깨울 수 없어서 새벽기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건강해졌습니다. 의약을 쓴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이는 기적을 볼 때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볼 때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참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쪼무르기 잡신 귀신도 있어요. 이 무당이요, 연습무가 있고 계승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신이 접해서 내려서 무당도 타는 거예요. 그 속에 흔히 말하는 맹도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생년 처음 보는 사람 답답할 때 점화로 갑니다. 가면 그 점쟁이가 진짜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거예요. 초가집에 산다, 개조에 산다, 가족이 맺히다. 그럼 혹하는 겁니다. 귀신처럼 안 해. 그리고 문제가 있어 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귀신한테 코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구다하고 뭐 별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의 한계는 현재는 알아맞히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쪼무리기 잡신이라면 하나님 신중 신 왕 중에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면 굿 안 됩니다. 여기 큰 신 생긴 사람이 있다고 좀 나가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먼저 알았습니까? 미친 사람 알았어요. 미친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그 미친 사람이 귀신을 미쳤거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하나님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너라 하니까 그 미친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버리고 미친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존재를 볼 때도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당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인 줄 잘 압니다. 또요, 신자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린다. 하나님 부인하면 살리고 부인 안 하면 죽인다 해도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나는 예수님 부를 수 없습니다 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바보로서가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 참 어렵게 개척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해 겨울 몹시도 추웠습니다.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새들이 있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한 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볼 때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사람 같은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사람 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은 존재합니다. 신 중의 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세와 내세를 다시는 영원한 왕중왕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 인생에 두 근본이 있는 한 근본은 부모요 근본 중에 근본은 하나님인데 예,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세는 있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존 세계인데요. 이걸 현세라고 그럽니다. 내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 그랬죠. 아, 죽으면 그 뿌이지 뭐 죽으면 가는 세상이 있느냐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 산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늘부터 온 영혼이 결합이 됐을 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영혼이 떠나갔다, 돌아가셨다 그런 겁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입니다. 하늘로 가는 거예요. 내세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후의 새가 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죠. 메뚜기가 내년을 알지 못하게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들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세는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내세는 크게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옥은 예, 영원토록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면 자살도 하지만 영원은 불멸이라 자살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반대로 영생복락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유혹하는 사탄 귀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너의 태양 되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 있고 생명과일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복락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내세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소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옥이 되고 천국 어디냐고. 그럼 그 사람 보고 당신 죽어 지옥 가세요. 그럼 그 사람 화냅니다. 그런데 천국 지옥 어디 있어? 하는 사람에게 죽어 천국 가라면 그래도 좋아해요. 본인이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큰 소리 때문에 있는 천국이 없어지고 있는 지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네, 사람에게 그에 대한 막연한 근원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 사람이 죽을 때 모습 보면 천국 갈 사람이거나 지옥 갈 사람이나 대충 짐작이 간다고 많은 장례를 짐내본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생활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아름다운 한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쌓여서 끝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어 지옥 가면 영원한 실패자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 천국 가면 영원한 승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까? 정말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까?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답부터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담을 같이 해서 목사님이 살았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마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가 되면 늘 국회 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바쁘다 뭐다 하는 이유로 뭐 천국 어딨냐 하는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국회의원이 이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밥을 먹고 난 후에 국회의원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진짜 구원받는 길을 보여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상하잖아요. 진짜 구원받는 길이라니. 기가 쫑긋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그 집에 땅굴을 팠는데 수십 메달을 팠더래요. 들어가니까 그곳에 가족들이 몇 달 먹을 그 음식 그런 걸 다 준비했더래요.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이 그러더랍니다. 지금은 전쟁이 나면 뭐 포탄이 터져가지고 도망도 갈 수도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구원받으면 여리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가족만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단 절대 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참 착한 분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분이 1년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예. 예. 천국은 예. 내세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예. 성을 쌓았다고 해서 땅굴을 팠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길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유명한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도덕책에서인가 4대 성인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공자, 하나는 석가, 하나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런데요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각자입니다. 예, 훌륭한 스승들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 사람이에요. 구도자입니다. 참 진리가 뭐냐? 인생이 뭐냐 하는 찾는 구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라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꼬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하나님은 이미 말씀대로 드린 대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랑이고 거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몹시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싹 다 갖춰놓고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만 지키면 인간은 죽지 않고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와서 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이 온 거예요. 인간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따먹는 정 죽으려고 하는데 그 법 어기고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 멸망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명령 어기고 그렇게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사랑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언제는 죄 짓으면 죽는다고 했다가 언제는 괜찮다 용서해 준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방법이 뭐냐,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히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고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벌을 그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혀 죽음으로 대신 치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약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약이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고 죄 중의 죄는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이 죄 중의 죄입니다. 그 죄값으로 나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던지고 십자에 못 박혀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너가 받을 너 죄값 죄 형벌을 대신 받고 죽은 것을 내가 믿으니 내 아들 예수의 공로를 생각해서 내가 너 죄를 사해준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속죄는 예,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 대신 죽었, 내 대신 죽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찬양하며 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예, 압축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 구절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우리 인간을 나를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헌금만 했다고 좋은 일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유교 불교 미신 섬기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는 단골로 출발한 스님도 있었고 무당도 있었습니다. 이 무당을 때리다가 음력으로 정초가 되면 1년 동안 집안 무사하게 해달라고 한테 구슬한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과 종손입니다. 부모님이 엄청 핍박했지요.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부모님 손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 전도사고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 집에 가면 아들 체면 때문에라도 교회는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지. 그런데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서울 저희 집으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척한 지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손자 보고 싶어서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곧 학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그리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그리고는 호칭상 명예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믿음이 점점 들어가시는데 아버님 믿음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버님께. 아버님,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예야 답 답하다. 믿어줘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70평생 제사 지내고 시제 지냈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라도 있고 점쟁이한테 가면 명도 소리도 들리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 보이는 아들 얼굴만 보이지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아들 설교 소리만 들리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 체면 또는 믿습니까? 예예 예 하고 학습 세례를 받았는데 속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폭발해버린 겁니다. 예야 답답하다 믿어져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사시면서 늘 저희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같이 있어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 먹는 걸 제대로 먹나? 잠을 제대로 자나? 돈을 제대로 쓰나? 나는 너희들 이 고생 안 해도 되도록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이게 뭐냐? 그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아버님께 예, 믿으자 믿을 것이냐고 할 때 하늘 만나게 만지게 드립니까? 하늘 소리 들려드립니까? 보여드립니까? 그때 제가 아버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죽어 지옥이라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아버님께서 제 말을 못 믿어준다면 그럼 제가 사회꾼입니까? 제가 사회꾼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눈을 감으시고 심각하게 고개를 푹 숙이시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고개를 드시고는 무겁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이제부터 너가 믿는 예수 믿어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버님 명의 집사님으로, 어머님 명의 군사님으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알잖아요. 제가 사회꾼이 아니라는 것은 아버님이 잘 아시지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내용이 제가 사회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사회꾼처럼 보이면 안 믿어도 됩니다. 사회꾼같이 안 보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가슴에 손 올리세요. 처음 오는 사람도 오래된 사람도 다 손 올리세요. 처음 오는 사람들, 오래 이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예, 구원받는 계기가 되기를 거듭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여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살리시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이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은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분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성한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떠나서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복되게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